첫 테스트인데 일단 51초 초반에 봤어. 네. 근데 그 최고 출력이 아니었어. 그렇죠. 근데 우리에게 아직 한 발 남았다. 네. 최고 출력 30마일부터 어디인데? 플러스 CRS. 그러니까 지금 미용으로 엄마 잘 섰고. 그렇지. 좀 더 할 수 있어요. 좀 더 세울 수 있어. 네, 좀 더 세워야 돼. 세우고 네. 이제 오일 컨디션 알았으니까 타이머트 가듯이 들어가서 인맥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살짝 찍는다. 네. 4차 가자. 도전 가짜보기 1분 49초 64가 나왔습니다. 자, 오늘 저희 아반떼 N 디스펙 뉴 프로젝트 2024년 츠쿠바 어택에 도전하는 현대자동차 고성능 아반떼 N으로 이제 1차 세팅을 마치고 첫 테스트를 오늘 끝냈습니다. 아까 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일단 4자를 네. 찍었습니다. 49초 6 49초 6이라는 결과를 얻었고요. 옵티멀로 49초 2가 나옵니다. 그래서 사실 오늘 이것저것 테스트하느라고 안정된 세팅으로 계속 똑같은 걸 도전했던 건 아니잖아. 그렇죠. 사실 마지막에 아쉬워서 네. 한번 슈퍼랩처럼 찍어보자 라고 했던 게 일단 49초를 기록을 했고 일단 49초 2니까 조금 더 하면 48초 때는 무난하게 지금 상태로 진입할 수 있는 컨디션입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야리스로 이제 순정해서 세팅을 하면서 48초로 왔을 때보다는 어떻습니까? 어려워요? 쉬워요? 그 서로 장점이 그 발휘되는 구간이 달라요. 그래서 사실은 야리스가 더 쉽죠. 사륜구동이라 트랙션도 좋고 가볍고 차도 짧고 가볍고 그래서 돌리기도 쉽고 밟았을 때 언제나 쉽게 가고 이러는데
일단 N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기량도 더 높고 출력도 더 세고 지금도 출력을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야리스랑 비교 대상이 아닌데 사실 야리스랑 GR 야리스랑 아반떼는 우리가 전부터 눈 얘기했지만 아예 결이 틀린 차라 다른 성향의 차이기 때문에 비교 구는 아니에요. 근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다 해봤으니까 좀 굳이 비교를 하자면 같은 265의 AR1 사이즈 갖다가 야리스는 4자를 받고 네. 그죠? 쇼기랑 기본적인 세팅을 해서 네, 아반떼는 아, AR1 같은 사이즈는 4자를 보지 못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볼 수 있는 조건이었지 물론 한두 번 더 네. 탔으면 그래서 비슷한 조건이라고 봤을 때 그래도 아반떼 N이 전륜구동에서 오는 불리함 때문에 출력은 더 필요하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야리스가 종속이 180km 언더에서도 48초대의 기록이 나오는데 아반떼는 지금 종속이 212km에서 214km 정도 나오는 정도의 세팅인데 49초대 네. 그러니까 출력은 더 높고 직선도 더 빠르지만 역시나 이제 사륜이나 무게랑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 때문에 코너 스피드에서 빠지는 그렇죠. 경향이 있는 거죠. 아무튼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또 세팅을 하면서 야리스랑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할 거고요. 일단 오늘 정말 이대준 드라이버도 훌륭히 운전을 해줬고 저희 미케닉들하고 이제 프라임 게러지에서 또 출장 오셔서 저희 차들의 이슈의 매니지먼트 다 봐주셔갖고 다행히 헛되지 않은 걸음 하고 또 한 스텝을 올라갑니다. 저희가 도전하고 있는 것들에 또 한 스텝을 올라가서 한 계단 올라가서 조금씩 우리가 목표하는 바에 다가서고 있으니까요. 진짜 올해 준비 잘해서 내년 2024년 스쿠바 워텍 챌린지에 좋은 결과 보여드리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지치네. 아 피곤하네. 아 잠을 못 자고가지고. 그렇지. 나도 밤새 보고 지금 아 장필이도 고생했어. 고생했습니다. 하나 둘 셋.